We keep joining and support and make a more rich societ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박화영 대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일일이 악수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ve done yourself proud and did a lot of people in America and in South Korea. 가난한 이민자에서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사업가로 거듭난 박화영 대표. 세계 화장품 업계를 놀라게 한 그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프로덕트,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산 공장, 그리고 마켓에서 몇천만 개씩 팔려나가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그게. 세계 화장품 업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박화영 대표. 그는 연매출 1억 달러의 화장품 회사 대표이자 붙이는 매니큐어를 발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거대한 생산 설비도 그가 직접 개발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특허는 그 자신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 누구도 그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는 가난한 성악가였습니다. 뉴저지의 고급 주택가. 이곳이 박화영 대표의 집이다. 틈이 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오늘 갑자기 나무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팜에 가갖고 이제 나무 공부를 시작했어요. 3,400그루 바꾼 것 같아요. 뭐 조그만 것까지 다 합해서. 나무 한 그루 돌 하나까지 손수 고르고 심으며 2년에 걸쳐 완성한 정원이다. 그는 무언가에 한번 빠지면 집중하는 성격이다. 내 취미죠. 제가 부모 박사의 박사. 정원 가꾸기와 물고기 돌보기에도 한동안 푹 빠졌었다. 몰입은 제 아주 굉장히 제가 몰입하는 거는 되게 잘해요. 몰입. 그러니까 한번 몰입하고 빨리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 한번 하면 실행에 옮기는 거. 그거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 밤 조용했던 박 대표의 집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박화영 대표에게는 가장 특별한 손님들이다. 오늘 그의 집을 찾은 손님들은 성악가였던 그의 과거를 기억하는 음악계의 동료들과 제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박화영 대표의 기분이 유난히 좋아 보인다.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아, 이거 쑥스럽네. 이거 쑥스럽네. 그 이태리, 프렌치, 뭐 나파벨리 다 마십시다. 리비아 뭐 해야지 이따가. 축배를 같이 들 만큼 오늘 모인 사람들은 박 대표에게 각별한 존재들이다. 우리 세계적인 소프라노 구경순. 박화영 씨요. 훌륭한 보이스 티처시고 지금 학생들이 많이 매트에서 노래하고 있고. 우리 바리톤 양우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랄랄랄랄랄랄랄라. 고음이 완전히 해결된 게 그것이. 티처라는 거는 뭐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게 티처가 아니고 남을 잘하게 하는 게 티처였잖아요. 저는 잘 못하는데 남의 거 잘 들어요. 진짜. 야, 아이고 수고했어. 수고. 아, 아니요. 아.